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구조팀도 점점 지쳐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 소막 앞에 저 참고 있죠. 참고 쪽 가는 쪽 기대가 지금 불어든 흑돼지 지금? 응. 방금 흑돼지 보셨대요. 아, 저 있다. 어디요? 지금 축사를 보고 있네요. 어디요? 어? 어? 쟤? 어, 보인다. 어머. 아, 잠깐만. 근데 왜 얘 축사에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니 포획틀 근처에 나타날 리가 없죠. 자, 일단 녀석을 자극해서 포획틀이 있는 콩밭 쪽으로 좀 유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조심조심 구조팀이 접근하자. 바로 앞에 안 도망가네? 응? 안 도망가네, 진짜? 아니,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긴커녕, 어이? 오, 다가와. 엥? 커먼, 커먼, 오네. 이건 뭔 상황이에요? 오, 잠깐만요. 설마 이대로 포기하고 집으로 같이 가는 그런 그림 같은? 뭐야? 아니, 너무 말을 잘 듣는다. 진짜 근데 아이가 될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어. 야, 구조팀이 저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걸 누가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 마치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는 듯 대범하게 논밭을 휘젓고 다니며 여유까지 부리네요. 야, 이야. 좀 얄미운데? 어? 지금 넘어가요. 지금 넘어가요. 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요. 어디요? 거기 있어요? 거의 심리전이에요. 어머, 막 움직여. 야, 무슨 그림의 떡도 아니고 눈앞에 두고도 잡질 못하네. 어, 지금 놀리는 것 같은데요?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논으로 피신해버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걸 알고 이러는 건지 아주 숨바꼭질을 해가면서 사람 약을 바싹 올리네요. 어? 아무래도 이렇게 쫓아선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포획틀을 빨리 설치하고 빠질까요? 네. 이거 어차피 이렇게 못 잡아. 여기 들어가고 네. 뭐 그거 안 되니까. 그리하여 기존 콩밭에 둔 포획틀을 옮겨와서 흑돼지가 숨은 논 옆에 재설치하기로 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아, 고생이시네요, 진짜. 지난번에도 달콤한 먹이 냄새를 쫓아 유인 장소로 찾아왔던 만큼 아, 이번에도 좀 코끝을 자극하는 요 달달한 냄새 홀려서 포획틀에 쏙 들어와 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요? 어, 왔어요. 진짜 우리 계획대로 짠하고 나타났네. 아, 진짜 야구를. 자,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향한 곳은 서서서 포획틀 근처에 나타났어요. 오, 오케이. 냄새 맡아. 포획틀 근처입니다. 낯선 구조물에 당황한 모습이지만 이미 먹을 거에 꽂힌 녀석은 냄새의 진원지를 찾기 바쁜데요. 오, 봤다 봤다. 드디어 밥그릇을 확인하고는 성큼성큼 입구로 향하는 녀석. 그리고는 가가. 들어가. 망설임 없이. 어, 들어가. 어?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케이, 지금. 눌러 눌러. 지금 눌러야죠. 오, 됐어요, 됐어요. 오, 흑돼지 포획 성공입니다. 오, 이로써 3일간의 가출돼지 컴백 작전 성공리에 완료됐습니다. 잡았어요. 와,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 진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애를 태우더니 아니 아주 잡히곤 하자 여유 있게 만찬을 즐기네. 예, 오늘부터 마음 놓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니까요. 이제 진짜 발 쭉 뻗고 주무세요.